맞네. 야, 목소리 톤 어때요? 야, 목소리가 너무 선명하고 너무 잘 진짜 연기자 투박화된 목소리. 예, 저 실제로 그 배우 노주현 선생님을 좀 따라했었어요. 저 엄청 좋아해요. 네. 안녕하세요, 노주. 오, 이게 사실 비슷한 건 아닌데요. 이게 근데 끝까지 좀 해주세요. 아, 이게 사실 제가 성대모사라기보다는 얼굴 모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황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SBS 웬만해서는 좀 말할 거예요. 멋있는 척하는 그런 톤이 있어요. 야, 이거 원샷으로 잡아줘, 원샷. 네. 안 그래도 이금배 님께서 노주현 씨 성대모사 부탁해요. 그거 진짜 웃겨요. 성대모사 보내주셨거든요. 네, 노주현 선생님 성대모사 하다가 아버지한테 장난 전화하는 것까지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노주현입니다. 오늘 컬투쇼 생방을 한다고 하니까 마침 아버지께 장난 전화 받고 싶은데. 이게 개인적으로 지금 균디가 너무 꽂혀있어요, 이거에. 아, 그러세요? 예. 네, 네. 이선민 씨 눈빛과 그냥 이 톤이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제가 왜 이렇게 빠져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고, 네. 나만 빠지게 될 수도 있고요. 네네네. 네. 여러분. 이선민 씨가 제일 맛들었네요. 이선민 씨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우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한테 또 유리하죠. 그냥 네이버 같은 데 쳐보면은 네. 그 제가 연관 검색어 뜨거든요. 네네. 데이땡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를 좀 돌려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아, 그런 곳이군요. 제가 또 익숙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이땡. 네네. 근데 눈 색깔이 너무 예쁘세요. 눈 색깔이 네이땡 색깔이에요. 그러네요. 아, 진짜로? 아, 제가 초록색 눈을. 눈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진짜나. 네. 약간, 그 파충류 눈이 좀 그렇잖아요. 예. 네. 갖기 힘든 색깔이에요, 진짜로. 예. 네. 뭐, 근데 보신 분들은 이따 기회 되면은, 가까이 사진도 한번 찍고. 어떻게 보여드릴 건데요? 눈동자를요? 눈동자 사진 찍어 간다고요? 눈동자 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렇지 않네요. 한 번도 안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최재훈 씨 팬분들이 또 떡을 보내주셨어요. 방청객분들 모두 다 같이 드시라고. 야, 떡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 와, 진짜 맛있다. 구경, 예쁜 떡을 또 이렇게. 진짜 떡이 예쁘게 생겼어요. 네. 팬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런 꽃떡, 진짜 우리 많이들 갖고 오신데, 야, 오늘 가래떡을 선물 받았어요. 네. 가래떡 200줄을 또 뽑아오셔가지고. 아, 그거 막 뽑은 걸로 떡볶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니, 그냥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쭈쭈쭈쭈쭈쭈쭈쭈 해갖고 완전 맛있습니다. 쭈쭈쭈쭈쭈. 자, 우리 이선민 군을 모시고 우리 처음 해보는 생방송에서 컬투쇼에서 한번 기량을 만껏팔이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사연 짚은 명품 오늘 1월 월장원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1월 월장원은요, 의료관리기 스타일땡을 받아가실 영광의 1월 월장원 증언 바로 내가 군대에 가게 된 썰 이기관님입니다. 와, 이게 저 박범 씨가 소개하고 이제 저희가 역할을 하나씩 나눠서 했던. 네, 엄청 귀엽다. 세 장짜리 사연이 끝까지 또 잘 들어주셨고 끝까지 또 이게 흡입력 있어가지고 재밌게 읽었었던 사연인데. 정록생맹이었던 분이 근데 가면 안 되는 상황. 안 되는데 이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다음에. 냉장고에다가 우리가 초기도 드려. 그리고 대단하죠. 금액도 받아가시고. 그러니까. 와. 자, 사연 짚은 명품 2월 이벤트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사연 소개만 돼도 책정 금액 상품권에도 10만 원 상당의 선물, 그리고 주장은